072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는 지배회사인 메가스터디 주에서 투자 및 기타 사업 부문과 출판 사업 부문, 급식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종속회사 중 메가MD 주와 그 자회사 등에서 교육사업 부문을 운영. 교육사업 부문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H의학전문대학원, 부동산자격증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 중. 출판사업 부문은 학습서, 참고서, 유아동서적 및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으며 출판사업의 브랜드는 메가스터디북스, 기업 개요 대시 온라인 교육 정보 제공업 및 학원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7월에 설립, 2004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5년 7월 메가북스를 흡수 합병하였음. 대시 2015년 4월 1일 교육용역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메가스터디 교육을 신설. 존속법인인 메가스터디는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메가MD, 주, 메가BMC 등의 한국법인과 베트남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브랜드 사용료 수익 증가와 급식사업 부문의 성장에도 온/오프라인 강의 매출 감소, 교재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COVID-19 엔데믹에 따른 오프라인 수강생 증가와 급식사업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골프장 인수 등으로 사업 다각화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9일 13시 21분 기준 장중 메가스터디의 시가총액은 12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16위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상장 주식수는 1,129,959주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가스터디의 퍼은 7.21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76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79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4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3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0배, 25,6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9번지억 원, 159억 원, 1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4번지억 원, 298억 원, 205억 원입니다. 메가스터디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57%이고 유보율은 5,307.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5.44이며 전일 대비해서 31.46 더하기 1.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1.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54 더하기 2.1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2023년 8월 9일 13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2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4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종가는 1230원이며 주가가 메가스터디의 20일 이동 평균선